이거 니 인스타에 문자몽이라며. 인스타에 니가 문자몽이라며. 아니야? 네, 팝콘을 챙기세요. 그리스 팝콘. 랩슨 팝콘. 오케이, TV를 켜세요.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네,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왜 팝콘 챙기고? 왜 TV를 켜야 되는지 여기 나오네요. 스타워즈 볼 시간이에요.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어떤 시간이라고? 스타 워즈를 보기 위한 시간.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데? Watch Star Wars는 스타 워즈를 보다. 그럼 Watch는 무슨 시고? 하다시. 오케이, 그렇다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 조건에 만족합니까? 에. 그렇다면 이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안녕하세요. 보는 것, 보기 위한, 보기 위하여, 봐서. 숨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고? 보기 위한. 오케이, 하다시가 무슨 시된 거다? 어떤 시? 됐습니까? 예. 어떤 시간? To watch Star Wars 하기 위한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소리가 막 들리고요. 뽐, 잽, 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우선 두 대가 서로를 향해서 쏘고 있는 중입니다. Two 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했냐? 뭐 하다가 멈췄냐? Each 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거기에서 서로.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에게 우주선 두 대가 쏘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누구에게 우주선 두 대가 쏘고 있나요? Two ships shooting at? 오케이. 이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으면 암만 길어봤자를 적용하면 될 거고, 뭐를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Two ships를 힙스를 뭐라고요? they 오케이, 그래서 걔들 누구한테 총질 중이니? who are they shooting at? Who are they shooting at? 이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뭐? They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묻고 답하기 Who are they shooting at? Who are they shooting at? 했더니 They are shooting at each other. 그러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슛의 뜻은 쏟아. 쏟아니까 무슨 시 하다시. 그럼 하다시 뒤에 이. ing 붙인 조건에 적용됩니까? 예. 하다시 뒤에 ing를 붙였을 때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만 중 쏘는 중인 하고 쏘는 것 쏘는 것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야? 쏘는 중 그러면 쏘는 중이며 원래 하다 치였던 녀석이 ing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오케이, 쏘는 중인 슈팅. 쏘는 중이다. be shooting. 근데 be가 are 된 이유는 여기에 쏘고 있는 게 우주선 몇 대니까? 두대두 대니까.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무슨 시였더라? 앞잡이시 그렇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서로 뜻은 그래 서로고 무슨 시 여섯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방금 전에 묻고 답하게 했다. 누구 누구죠? 그러니까 무슨 시야? 잠시만요. 또 시공구라는 방법 또 알려줘야 됩니까? 누구라는 너 누구야? 저요, 자민이요. 방금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름 가르쳐준 거 아니야? 네. 응? 이름 씨네. 또 얘기합니다. 이름 씨는 예. 뭐나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 와, 호. 어? 누구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지 이름 가르쳐주든지 예. 아니면 무엇인지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겠지. 이름 네. 씨. 그런데 얘를 붙였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을 받겠어? 어디? 어디죠? Where are they shooting? 어디로 쏘고 있니? 서로를 향하여.
됐습니까? 예. Okay.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very loud. It's very loud. 그것은 그것은 매우 시끄럽다. 오케이. 그래서 very loud의 뜻은 매우 시끄럽다. 아, 시끄러운. 시끄러운.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오케이. 그럼 loud의 뜻은 시끄러운. 시끄러운이고 very의 뜻은 매우. 니까 이건 무슨 시야? 어지 시? 그렇죠. 그것이 오. 어찌 어떻다고? 매우 시끄럽다. 아, 시끄러운. 오케이. 됐습니까? 어찌 예. 어떤 만들고 있네요. 어찌 씨가 하는 일세 가지 다시 알려줍니다. 어찌? 오케이. 어찌라는 말은 어찌 하다랑 어울립니다. 어찌 씨는 어찌하다. 하다 씨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찌 씨 하는 첫 번째 일. 어찌 씨 하는 두 번째 일은 뭐도 만들 수 어찌하다. 오, 어찌 어떤 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찌 씨는 어찌어찌? 어이구 살격하는데 야호. 어찌 씨는 또 다른 어찌 씨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차, 어떤 차? 어떤 차? 빠른 차. 빠른 근데 차. 매우 빠른 차 하면 빠른 차를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찌 씨는 이렇게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어찌 씨를 중학생이 곧될 거니까 중학생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요? 부사라고 한대요. 어찌 씨의 정식 명칭은 뭐다? 부사. 부사. 어떤 씨의 정식 명칭은? 형용사. 들어봤을걸요? 처음 들어봐요? 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텐데. 아니요. 확실해? 하다 씨의 정식 명칭은? 동사. 됐습니까? 네. 이름 씨의 정식 명칭은? 이름. 아, 명사. 앞제비 씨의 정식 명칭은? 앞제비? 박재비 씨의 정식 명칭은? 전치사. 이렇게 이런 말로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사 하면서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거 그거 지우고 뭘 써도 갑자기. 상관없지. 아, 두 그렇지. 두 우주선 들이 손은 서로를 향하여 쏘는 중. 손은 중이야? 아이, 아이. 손은 다시 매우 시끄럽다.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오, 그러면 이걸 지우고 밑에랑 맞춰주세요. 겉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치? 여러 가지가 있는 조건이 있지, 그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다 데리고 와야 되고 얘를 데리고 올라 그러면 또 그림 그릴까? 뭐야? 색깔이 안 나와. 어디다? 누가 다가 들어있는 걸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들어 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더라? 그래. 그래서 네.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어?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에게 쏘는 것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That two safe shoes are sitting at each other is very low. 오케이, 그렇죠. 이제 시범 봤으니까 뭐라고요? That two safe shoes Two space ships 임마. ships 다시. That two spaceships are sitting at each other is very low.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야호. each other is very loud. 오케이, 그렇다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무엇이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예. 그래서 영어 표현? 와, is very low. 그렇죠. What 야호. is very? What is very low? Hey,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What is very loud?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있네요. 준비됐죠? 그게 예. 그렇죠? 아, 가볼까요? 대신 But you shouldn't not believe 저 이거요? 네. That these sons are real. 그렇죠. 네, 여기에 왜 된이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색깔이 안 나. 이거 할수 있죠? 네. 오케이,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만 읽고 뜻. These sons are real. 애 뜻은? 아, 이 소리는 진짜다? 그렇죠. 누가 다죠? 누가 이 소리가? 다 진짜다. 누가 다를 바짝 떼버리고. 그래서, 이제 뜻을 실천해내요.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애 뜻은? 그러나 너는 믿으면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뭐야 된다. 이거 뭐야? 예. 이 소리가 진짜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 소리들이 실제 소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아닌가? 예. 오케이. 그래서 뭐할것 같아 이제? 이거 뭐야? 오케이. 아, 선생님. 왜? 불편한 게 있어요. 뭐야? 대 TH 궁금하냐? 설계. 네. 아이고. 에잉.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That these sounds are re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What? 뭐? What?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죠. Should. Shouldn't. You shouldn't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나는 내가 믿어서는 안 되니? 내가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소리가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묻기 영어. What shouldn't I believe? 그렇지. 야호. Hey, why shouldn't I believ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했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science is You? hey, 요게 빠졌네요. That these these sounds are real. 아니었구나. That these sounds are real. That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there is no sounds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뜻은 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There is no sounds. 그 밑에 뜻은 뭐로 바꾼다? 소리가 없다. 그렇죠. 소리가 없다. 누가 다죠? 근데 네. because 붙었으니까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케이. 우주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Because 뭐 있다 없다 there 할때 is 아무 no 소리도 없다. sounds in space. There is no sound in space. Hey, in sp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There is. 이거 쓰면 안 되죠, 그쵸? 왜? there are은 뭐뭐가 있다라고 복수형이잖아요. 네. 그 소리 S요. 에스 붙일까 말까? 없어요. No sound를 안 만들어봤자 No sound를 몇 개야? 한 개. 한 개야? 빵개 아니야? 빵 개? 소리가 그런가? 없다. 그렇네. 0이죠, 0.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만들어봤자 0이면 이시지 뭐겠어? 아, 그니까
데이 할래? 아니요. 0인데? 이시라고 아까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소리가 없단 얘기니까. 여기 no sound.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ounds. In space 아, 없어. space. 무슨? 공기가 움직여서 소리를 만든다? 아닌데? 맞아, 뭐 그런 뜻이야. 그런 그래요? 뜻이지만 해석을 하기 위해. 이거 몇 가지 뜻 중에서 뭐가 됐겠다 생각하면 되겠네. 무비 움직이다.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아, 또 이거 따져봐야 돼, 하나씩 천천히. 끝. movie 무비야, 이게. 아, 무 냈다, 무비. 영화. 죄송해요. Move. move 끝. 움직이다. 이사였나? 그럼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중, 아니, 움직이는 중 움직이는 것 뭐가 어울려지니? 같 그러면 moving air의 뜻은? 움직이는 것. moving air의 뜻은 아, 뭐였어요? 소리가 움직이는 것. 아니, 뭐래? 공기가 움직이는 것. 공기가 움직이는 것? 에어리 뭐였지? 읽어봐라. flying. 저게 뭐예요? flying. flying. 비. 이것도 flying. bird, bird, flying bird 무슨 뜻이야? flying bird, bird. 새. 새가 나는 중이다. 새가 나는 것. 새가 나는 것이야. 예. 계속 해보자. 읽어봐. running man. Running Man, 무슨 뜻이야? 맨 사람. 사람이 달리는 중이다. 그래? 아, 사람이 중 달리는 중. 죄송해요. The man is running.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이 달리는 중이다. 그럼 러닝맨은? running man. 러닝맨 일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잖아. 러닝맨 무슨 뜻이야? 아, 그렇네. 사람이 움직이는 중, 아니, 달리는 중. 달리는 사람 아니야? 달리는 사람? 뛰는 달리, 사람 아. 아니야? 뛰는 사람? 달리는 중인 사람 아니야? 네. 달리는 사람. 러닝맨. 달리는 사람. 그럼 플라잉 버드는? 나는 새. 나르고 있는 중인 새, 나르는 새. 그러면 무빙 에어는? 움직이는 공기. 움직이는 것은 무슨 움직이는 것이야? 그렇네. 움직이는 중인 공기지. 움직이는 것 공기냐? 아니요. 움직이는 것 공기입니까? 움직이는 중인 공기입니까? 중인 공기. 움직이고 있는 공기. 자, 무브가 무빙 되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움직이는 중, 움직이는 것. 지금 뭐야? 움직이는 중.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중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시? 어떤 공기? 움직이는 공기. 한번 길어봤자? 아, 셀수 있어, 없어, 공기는.
있죠. 그럼 당연히 야망기로 봤자 뭐야?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지금? 하다시터즈. 그게 소리를 만들어요. It makes sounds. 움직이는 것이 아? 뭔 움직이는 것입니까? 움직이고 있는 공기지. 나르는 새고요. Flying bird. 달리는 사람이고요. Running man이고요. 또못 읽어낼 것 같은데. 두 가지 뜻 중에서 하다시가 어떤 시 뭐뭐 하고 있는 됐습니다. 움직이다 move. 움직이는 moving. 움직이는 공기 moving air. 오케이. 그래서 쓰.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들을 만든다. 그러나 그곳엔 공기가 없다. 아니, 그게 그 아니요. 뜻이야? 죄송해요. 예, 두 가지 뜻. 뭐? 이것. 아, this 좀 실직이네. 할일 없어졌네. 이것은 this 아니야? 이것들. 알것들. 나는 간다, 거기로. 여기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로랑 또두 번째 뜻은? 하나가 열 번째 얘기합니다. 예. there의 두 번째 뜻은 there가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there가 어쩐다고? there 뭐뭐 있 there는 아무 뜻이 없다고! 대신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be 동사가 무슨 뜻이 되게 만든다. 있다. 그럼 there is nowhere는 무슨 뜻? 그러나 그곳엔 공기가 또 없다. 그곳은 또뭐 그거 대회가 그곳이야 거기에야 아무 뜻 없다고요. 그러나 그러나 공기가 공기가 없다. 없다. There is nowhere. 그러나 공기가 없다. But 네. there is nowhere. 뭔 그곳은 뭔 그곳이야. 그곳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네. 그러나 there is nowhere. 공기가 없다. 자, 선생님이 제일 빡치는 거, 똑같은 얘기 15번 하고 있을 때. In 스페이스. 우주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생략된 말 넣어서. That means, That means. 잘 모르겠나요? 뜻, that mean. 그러면 생략된 거 빼고 읽어 보세요.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quiet. 조용히 하시고요, 옆에서.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의 뜻은? 그 의미는? That means 저 의미는? 저것을 의미한다.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 대신에. 선생님 또 그림 그릴까요? 아니요. 네 눈으로 이제 그릴 때도 되지 않았어? 스페이스 is very quiet. 뜻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쓴거 맞습니까? 네. 그게 뭔데? is Very quiet. 뜻은 매우 조용한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우주가 어찌 어떻다고? 매우 조용하다. 조용하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든 어떤 시가 여기 있으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합쳐서 매우 조용하다 만들었고요. 그거를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라는 것 하려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땅콩 그릴 수 있는 걸 겉만드는 tha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 뭔가를 생략하지 않았다면 뭐가 두개 있어? That
이대서고 이대서 같은 대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보고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한다 라는 뜻으로 지시사랍니다. 지시사. 지시.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지시하는 건 Is 멀리 있는 거 that that. 이건 지시사고요. 얘를 보고는 지시사가 아니고 무슨 사라 그럴까? 컵 접. 접속사 알겠어? 네 이건 지시사, 이건 접속사.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세 종류를 구분할 줄 아는지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물어봅니다. 어떤 아, 식으로 짜증. 물어보냐? 본문에 어떤 대사가 밑줄 딱 꺼놔요. 그래놓고 이 대사하고 똑같은 쓰임으로 사용된 걸 다섯 개 문장 속에 있는 대 중에서 골라라. 아, 짜증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증나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싶은데. 아. 아, 우주에 그렇지. 공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슬이야? 거슬. 그것은 그러면 that 을 지우고 지우고 아 잠시만요. 배고파 물어요. There is no air in space. There is nowhere 어, in space의 다시요. 뜻은 우주에 공기가 없다네. 내가 네, 필요한 건. that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써야 돼? there That 똑같은 뜻을 또 지우고 That there is is no no air air in in space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였다.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yeah. very quiet. 됐습니까? 예. 이 대타고 이 대타고 같아 달라. 달라요. 같죠. 누가 대신 다른데? 똑같죠. 컷. 어? 여 뒤에 또 누가 다 그려줄까? 아니요. 어?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그래서 그 소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들은 실제일 수 없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하는 거라고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 Okay, the sounds in Star Wars의 뜻은 아,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들. 한번 길어봤자. 네. Okay, 여기에 이 덩어리에서 사운드가 주인공이야, 스타워즈가 주인공이야. Sounds. Okay, 얘는 뭐 해줄 뿐이야? 아. 얘는 화장품일 뿐이죠, 꾸며줄 뿐이죠. 그 꿈에 받고 있는 얼굴은 여기 있죠. 네. 그것들이 사실일 수가 없단 얘기야. 그것이 사실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것들. 그것들이 뭐 대신 왔는데? Sounds. 소리들이 사실일 수가 없다. 예. They could not be real. 한번 길어봤자 적용하면 They could not be real. 자, 이거 은근슬쩍 이제 네가 알아야 돼. 아, 이런 게 있으면 주인공은 얘는 그냥 뭐일 뿐이다. 화장품일 화장품. 뿐이다. 네 얼굴에 칠해놓은 화장품일 뿐이다. 화장품이 진짜 모습이야. 화장 지운 게네 진짜 모습이야.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데이. 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지우고 싶은데. 아.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은 제하 하기 때문에 그래. 야호 오케이. 그렇다면 똑같이 하고 싶어? because
네. 아, 아, 뭐래. 아, 접속사 뭐 잔치 죄송해요. 접속사 뭐 Because 때문이라는 것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Swiss is very quiet. The sounds in towers could not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그러니까 그럼 네. 우주는 왜 조용한 거죠? 움직이는 우주는 도대체 왜 조용한 거야? 움직인 에프테 왜 우주는 조용하다 왜 조용한 거야? 왜 조용한 거야? 움직 우주는 왜 조용한 거야? 공기가 없어서 공기가 없는 게뭐 어쨌는데? 공기가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인과관계 추적이란다. 인과관계 하고 추적. 예 됐습니까? 스타워즈에 나온 소리는 진짜일 리가 없어. 왜? 우주도 스타워즈가 조용하니까. 뭐예요? 뿅뿅뿅뿅뿅 이런 소리 나는 머신 애들 좋아하는 영화 있습니다. 우주석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예. 오케이.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Why? Why they could not be real? 왜 그것들은 사실일 리가 없어? Because space is very quiet. Why is space very 깜짝이야. quiet? Why is it very quiet? Why is space very quiet?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 So what? 그래서 뭐 공기가 없는 게뭐 어쨌는데? 공기가 없는 게뭐 어쨌는데? Because Because moving air makes a moving air makes sound. sounds. 움직이는 그만큼 공기가 그렇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 됐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걸 돼야 돼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그래서 뜻은 다음번에 다음번에 너가 스타워즈를 볼 때, TV. TV에서 이거 다음번에 TV에서 스타워즈를 볼 때. 줄여라 됐습니까? 소리를 예 그러면 실제 장면처럼 보일 것이다. 됐습니까? 그냥 그럼 영어를 왜 보지? 오케이. 읽고 뜻. You You watch. watch 네가 보다 네가 본다. Next time you watch. 뜻은. 다음번에 내가 볼 오, 보다 그러네. 했구나 죄송해요 네? 다음번에 네가 볼때 맞는데요? 아 그래요? 자, 이거 두 단어 합쳐져서 뭐 됐어? 다음번에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접속사. 글쎄요. 아하. 내가 왜 이거를 읽고 뜻을 말하라고 했겠냐? 어? 또 땅콩 또 그려줄까? 아니요, 네가 죄송해요. 본다. 그만. Next time you watch. 다음번에 네가 볼 때. Next 응? time you watch. 접속사네. 두 단어가 접속사일 수도 그렇네. 예.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채빈이. 아, 채빈이랑 둘다 오늘 할게 많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